어? 만났어요. 출혈. 출혈 만났어요. 출혈. 출혈. 출혈 있을 때는 개풀을 갖고 갈 이유가 없죠. 장궁은 어때요? 무기? 개풀을 갖고 갈 이유가 왜 없죠? 손에서 썩으니까요. 없는 것 같은데. 하수인 처음에는 툭툭툭 내는 타이밍일 텐데 한 개풀은 나중에 쓸 것 같은데.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장궁을 가져갈까요? 장궁도 사실 애매해요. 주술 사상대로 요새 토골이 있어서 3뎀이 잘 안 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1코가 잡히길 바라면서 기도하세요 다. 그죠. 아멘. 아 다음이 있어요. 괜찮아요. 세 번을 섞었기 때문에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아 이거 누가 항상 잘 나오리란 법은 없죠. 아니야 난 했어. 갑부기님 말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했어. 나왔네요. 이제 나왔어. 하니까 나오잖아. 이제 했네. 빨리 나왔으면 한 발 매겼는데. 4뎀 당기. 이게 또 다르거든. 이게 매기는 거랑 안 매기는 거랑. 그럼요. 미샤 나오면 되죠. 미샤보다는 레오크? 레오크를 해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이걸 맞춘다. 예. 왜냐하면은 얘가 나가봤자 레오크가 나가봤자 벼락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벼락이요? 아니면 탈로스 벼락이라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거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도 얘 체력이 많으니까. 괜찮죠. 괜찮네요. 알토.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게 있었네 얘. 어 아 뭔지 악령. 그게 있었네. 과부하가 있었네. 왜 말 안 해주셨죠? 과부하 아닌가? 쫄거 없어 아재 각걸전 어디서 해요 방법 좀 아니, 알려주세요. 아니 쫄거 없어 속사서면 이거는 진 거예요. 취급하면서 안 알려줘요. 약간 패배한 느낌. 그러면 쫄면 지는 감늑 내지 말고 이거 두 개 낼까요? 이박하고 인할? 어차피 얘 제거할 거 아니야. 명치 치고 잡을 거 아니야. 그럼 일일이 남을 거고 이걸로 칠 거면은 일일만 남겠네. 이날만 나가면 이 두 개 나가면 그냥 감늑 나가는 게 낫겠다. 감늑 감늑으로 강하게 나가죠. 근데 이거 잡아도 될 것 같아 속사로. 이러면 아니야 아니야 감늑 나가자. 아니 감늑이 감늑. 아 대무 대무가 있었네. 대무 대무. 네. 별로 안 아파요. 별로 안 아파. 별로 안 아파. 예. 따끔해요. 대무 중에 하나만 나오기만 해봐. 중량. 따끔하다고? 주사 맞는 정도. 주사 맞는 정도. 따끔해요 그냥? 예방주사 맞는 정도. 어차피 나중에 두메모에 발릴 거였다. 불토가 나오면서 거죠. 불토! 아! 불토 나왔어. 그리고 대무. 불토. 나 괜찮아 괜찮아. 살짝 살짝 따끔한 정도. 네. 조금 아파요. 조금 아파요. 불주사라고 생각하고 맞을게요. 저한테 약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도발 뽑겠네. 도발? 그리고 보세요. 어차피 이거 내가 속살을 질렀어야 했다면 먼저 질르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해야 됐다.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또 얘 못 제거하면은 이번엔 아프니까 이번엔 얘를 제거해야 되나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워낙에. 잡으면은 아쉬우니까 안 잡는다. 개소리죠.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필드를 먹으려면 불토에 아 아니야 이거 여기다 써야 돼. 아니 잡고 잠깐 토템. 아 근데 야정 잡고, 나오면 아니 토템을 먼저 잡. 아 토템을 먼저 잡는데 야정이 나오면 골치 아픈데. 솔직히 불토에 쏘고 싶다. 불토에 쏘면은 9뎀 들어가서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야부가 이렇게 두 개 있네. 이번에 좀 핸드가 좀 안 좋았네요. 확실히. 먼저 쏠까봐 다 놀랬대.
사실은 먼저 쏠 수도 있었어요. 먼저 때릴 수도 있었어요. 아, 먼저 쏠 수도 있었어요. 딴 생각 안 해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선장에서는 아무도 지적해 줄 수 없어요. 맞아요. 할 수도 있어요. 크게 말하면 들려요. 맞아. 그렇기도 하고요. 상대편 심판 안 보고 있을 때 몰래 손가락으로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살상이 딱 나왔네요. 마침. 이거 이겼다. 이겼다고요? 우리가 눈앞에 보여. 이미 난 만신창인데? 아니요. 다음 턴만 스무스하게 넘기면 다음 턴에 사바나가 나오면 안 돼요. 사술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다른 거 반지 같은 게 나와서 애기 사바나를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약간 애매한 계열로 한 턴을 스무스하게 넘기고 8턴, 9턴을 맞아요. 야벤져스 실바너스 실바너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다. 오케이. 빙던 빙던 6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살상을 지금 턴에 쓰긴 써야 되는데 때리고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지금 안 쓰면은 얘가 나가면은 그때 얘가 터트리고 해도 되지 않을까? 달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달리고 이것까지 써. 어차피 야부 나오면 이거 쓰지도 못해. 맞아요. 그러니까 써 여기다 그냥 질러. 몰라.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인정? 맞아요. 예. 네. 달란한 원로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동의. 예. 이거 채팅창도 이거 달려야 된다고 하네요. 이 달란한 회원분들 많이 계시죠 채팅창이. 도발 토템이 나오면 약간 좀 별론데. 아까도 도발 토템이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상대도 달린다. 얘는 잡을 거예요. 얘를 감염 감늑을 달리진 않을 거야. 굳이 잡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잡아야지. 이번 턴만 버티면 다음 턴에 킬 각인데 얘는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데미지 조금만 줄이면 되는데 실바나스로 왜 이걸 명치를 치는 거야? 이걸 또 왜 명치를 쳐 이건? 실바로 정리해야지. 잡으려면 실바로 잡았어야지. 그쵸? 실바로 잡았어야지. 이거는 야부 쓰고 내가 봤을 때는 자 보세요. 여기서 9딜인데 다음에 야부에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요. 그래서 1-1 애기를 네. 만들고 이때 실바나스를 벗겨놔요. 인정하십니까? 노인정 그냥 명치를 달릴까요? 네 아니 잠깐만 튀긴 다음에 또 개짓거리해서 도발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잡았다가 미션 나오면은 그게 더 극혐인지 1-1을 주면 데미지 못 넣어요. 제가 봤을 때 1-1을 주면 실바를 잡으면 갑시다. 이러면 살상이 나와도 킬각이고 저는 1-1 줄 자신 있었는데 1-1 줄 자신 있으면 바꾸는 게 맞았나요? 1-1을 줄 자신 있어도 본체 치는 게 맞아. 데미지를 그래도 명치. 다음 턴에 무조건 킬각 봐야 되기 때문에 심연의 교수는 하나 썼다 그리고 나오려면 썼다. 진작 나왔다 없다 근데 야정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살상을 뽑는다 저 실바로 미샬 박아서 킁킁이를 가져가고 천토가 나오고 안 나왔고 그리고 필드에는 총 7장을 낼 수 있죠. 1-1을 줄게요. 미안합니다. 아 개짓거리 한다고 했잖아요. 바꾼다 하니까 내가 근데 저거 진짜 아 적을 가져가서 다 정리하네. 얘 또 여기다 내는 거야. 야정? 이거 도발 없으면 됐다. 내가 됐다. 끝났다.
약간 1대 모자라죠. 요거를 내고 아니면 아니야, 이건 야부 말고 없어. 야부 말고 없어요? 빙던에서 뭐 명치 쳐놓고 다음에 야부하라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불도 잡는 거 같아. 이렇게 하고 잡고 이게 지금 오딜이 고정이거든요. 오딜? 그쵸? 그냥 내가 네. 명치를 치면 오딜이 고정이에요. 그쵸? 이거 불토를 잡는 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오딜이 고정인데 마법을 쓰게 되면은 데무가 또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시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를 잡는 게 낫겠어요. 네, 안 잡으면 사슬 번통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 우리는 살상만 나오면 끝나요. 근데 나오려면은 멀었어요. 하지만 속사가 나와선 안 돼요. 아씨. 어떻게 할까? 아, 살상 다 썼어요. 아, 다 썼어 우리. 살상이요? 예. 명치 아까 두 개 잡혔었잖아. 신규 잡는 한 번 쓰고. 튀기나? 튀기네. 맞네. 그 카드가 튀기네. 뭔 얘기하고 있었지 우린? 쟤 지금 불토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나왔지? 어, 다 정리. 야, 어. 쟤 불토 왼. 어디서 나온 거지? 근데 불토 들고 이거... 있었네. 쟤 실바로 크크기 뺏은 턴에 토템 먼저 안 눌렀으면은 불토가 제가. 근데 내가 보니까 아까 정리 안... 불토 정리 안 했으면 끝났네. 그죠? 네. 때가 좀 이상하지. 미샤. 아싸, 좋습니다. 저놈의 레오크는 세계 여지가 없다. 이러고 속사가 나오길 빈 속사도 다 썼나요? 속사요? 속사 하나 남았을 거예요. 머나게 하나 쓰고 하나 남았을 거야. 하나. 머나한테 처맞은 게 이렇게 됐어. 맞네. 머낙만 아니었어도. 머낙을 속사로 잡았어야지. 근데 맞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끝났네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봐요. 머낙을 잠깐만. 차원문으로 안 끝나. 왜 이걸 붙어있지? 뭐야? 도발 때문에 그랬나 보다. 머낙을 되게 이상한 차원문으로 먼지 악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술사가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을 놓쳤어요. 이런 애한테 지면 치욕이다. 속사 뽑아야 된다. 이 치유 토템을 안 하고 득점으로 했으면 끝났죠. 아, 끝났네요. 까비. 양꾼의 미적은 끝날 때 명치 뽑고 나겠다. 그게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네. 양꾼은 네. 안 하는 게 낫겠다. 왜, 왜요? 하는 법을 몰라요? 아니, 다른 직업을 더 잘하기 때문에. 하지만 깜짝 카드. 나는 양꾼을 대회 한 번도 안 갖고 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니에요. 저는 신경 써요. 아, 인정. 예, 네. 명언이다. 제 덱은 근데, 제가 신경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 사기가 올라갈 수 있나 내려갈 수 있나 그게 있죠. 근데 남들은 신경 안 써. 왜 남들 눈을 의식하려고 하세요 계속? 한국 사회는 남들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냥꾼은 아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스팀팩을 예 네. 남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기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쵸. 스팀팩은 쓰면 안 되죠. 그거는 네? 불법 금지 약물이죠. 그쵸. 그러면 저는 도핑 테스트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 샤이니는 몰수패를 당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때, 갓보기의 눈물을, 그, 몰래 지켜보고, 캠코더를 찍어서,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리면은, 저는 굉장한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도네이션, 영상 도네이션으로 갓보기의 눈물이 계속, 계속 틀어지겠죠? 모든 스트리머 방에서 네. 이거 멤버 바꿔야겠다 우리. 바꿀래요? 아직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바꾸세요. 두 명 지금 나 바꿉시다. 금요일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두 명밖에 안 될 텐데 바꾸려면 바꾸세요.
바꾸려면 바꿔 뭐. 내보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내보내 보세요. 나까지 겨우겨우 넣어야지 세 명 나가는 주제. 야, 조림이 학교 내가 응? 학생부 찾아가야겠어. 아유, 잘도 나가겠다. 조림이. 그럼 댓글 갑보기 님도 하나 제출하세요. 괜찮은 댓글. 저도 그러면은 하나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저 이상한 댓 주실 것 같은데. 아니. 냉혹한 배신맨의 세계 JPG. 감사합니다. 그 다른 분이 주시긴 주셨는데 글로 주셔서 링크로 주시는 게 좋은데 글로 주셔가지고 하나 또 보내주셨는데 진화 술사라는데 저도 봤거든요. 그 해자로 먹고 진화시키고 막 그런 거 있더라고. 그 방송하시는 거 봤어요. 그만 부려요 아재. 해자로 잠복해서 먹으면 해자가 높잖아요. 그죠. 포스터 6인데 7로 변하잖아. 근데 7이 그죠. 좀 함정이 많긴 해. 그래서 그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7이 함정이 많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진화라는 게. 근데 해자 잠복은 확실히 괜찮았어요. 그 진화로 썼을 때. 왜 자꾸 쓰레기 댁만 하려고 하냐고요? 제보가 왔어요, 제보가. 이 조심해 주세요, 말씀. 이 제보해 주신 분은 그 잘 되길 빌면서 보내 주실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험한 말 하면 상처받아요. 그러면 장조림이 하나 더 주세요. 어차피 장조림 대회를 나가려면은 그 본선 나가니까 아직 좀 시간 있잖아요. 그죠? 갑보기는 자기의 전력이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장조림 님이 하나 주세요. 아 그럴까요? 저도 하나 드릴게요. 아 철수 하이. 아 드리겠습니다. 아 갑부기님도 오케이. 아 이게 유행이래요. 비밀 양꾼은. 장조림. 그거 믿지 마세요. 9세대인가? 절대 호랑이 씨인데. 이 하스폰이 좋아요? 믿으면 안 돼요. 하스폰이 좋은 건가? 등록해 놓을까요? 댁 많아요? 하스폰이요? 하스폰 절대 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그 인벤 같은 그런 데입니다. 잠깐만요. 하스폰을 보는 이 정정할 시간 드릴게요. 정정할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사이트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인벤 대표적인 하스폰 사이트. 미국? 그렇죠. 그렇죠. 하스폰. 우리나라 일베라는 줄 알았네. 일베요? 일배충이세요? 제가 댓글 하나 보냈습니다. 예. 오. 오, 요런데. 이거 근데 갑봉이님 안 쓸 거예요? 근데 워낙 이건 노말해서, 있죠. 그죠? 네, 쓸 수도 있죠, 이 댓글. 쓸 수도 있는데, 이건 워낙 노말해서 퍼져도 된다. 그렇다. 저도 재밌는 덱은 없고 그냥 일반적인 덱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일단 문어 넣고요. 압도적이고 영불이 없네요. 요즘에 영불을 많이 넣던데 안 버리네요. 뭔 또 일복이야. 나 예전에 다음판에서 그 대통령배 때 박근혜 따대기 친다고 했다가 일배한테 3개월 동안 욕먹은 사람이야. 뭐 일복이야. 그 얘기는 왜 또 다시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예? 그런 말 하신 것도 왜 맞아요. 현직 대통령 싸대기를 왜 때려요? 아 이게 언어유희 아닙니까? 언어유희. 제 방송에서는 하지 마세요. 언어유희요? 하나도 안 유희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과하고 넘어가세요. 예.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을 2년 전에 했던 실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때 네. 예,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다 지나간 일로.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직접 본인을 뵙고 사과드리고 싶네요. 본인이요? 본인을 뵙고요? 뭐 설렁탕 드시게요? 아니 갑보기님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본인에게 사과하지 완벽하게 안 다른 사람에게 사과 꼭 한마디 거들어. 그냥 사과만 하면 되는 거를 꼭 한마디 거들어요. 죄송합니다. 진복이라는데요 진복이? 아이 뭘 또 그걸 뭐 또 진보 보수를 나눕니까? 그냥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일 뿐이죠. 이거는 좀 독특하네요. 그게 없네요.
그 누구지? 한 장도 안 버리네요. 네? 한 장도 안 버리네. 아주 그냥, 그냥 너무 클래식인데? 아니 그냥 욕심도가 그냥 의외로 허를 찔러. 허? 허. 허. 허각. 에이. 허각을 허강의 형, 형은 누구죠? 허공. 허를 찌르는 각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거 그거에 굉장히 취약하겠는데요? 얼방. 원래 취약하다. 원래 취약하면 더 취약하겠는데 이거?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예? 아 그렇지 않아요. 돌진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이, 왜냐면 고유혈만 가득 넣었어 지금 보니까. 허를 제대로 찌를 수 있습니다. 가혹한 하사관 뭐 각종 고효율은 다 넣었어. 부세드워프가 좀 약간 덜 효율이긴 한데 진짜 완전 그냥 꽉꽉 채워넣었네. 효율로만 그냥. 골단. 그 요즘 얼방 없대는데. 대회에서는 얼방 늦지? 늦죠? 전략적으로? 뭐 전사 밴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닌가? 지금 전사판이라서 그걸 안 하는 거지? 아, 아니. 천명수심님한테 찌르는 법을 배우고 가세요. 어? 은십종. 제가 봤을 때는 은십종이 한번 깔리면은 필드를 먹기가 좋더라고요. 예, 의식이 굉장히 꿀카드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꿀카드예요. 명발. 근데 상대 그거 있어요. 소용돌이 차원문. 그렇지. 혼돈의 소용돌이. 혼소차. 원하는 네. 게 뭔가. 이거는 화내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 화낼게요. 안 그래도 쓰라리 강한데 이거랑 그걸 더 줬어. 뭐야? 혼소차. 그러니까요. 아 잘못했다. 얘를 여기다 넣었어야 된다. 오른쪽에 넣었어야 된다. 딱히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1로 박을 수 있죠. 그러네. 1로 박으면 얘가 이렇게 돼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는데? 있다. 내가 봤을 때는 요거 단검을 내고 이 야수를 지금 내지 마요. 광포한 늑대 우두머리를 교환할 때 내는 게 더 꿀이다. 내도 될 것 같아. 단검을 내고 은십종에다가 환한 닭을 내는 게 더 좋겠다. 내가 봤을 때. 그러면은 요거 잡고 그러면 광역 써도 다음에 이걸로 금단의 의식을 하고 교환할 때 광포한 늑대 우두머리를 내면은 굉장히 좋다. 미리 깔아놓으면은 정리당하면서 좀 약해질 수 있다. 네 천토 깔리고 혼소차. 아, 아 혼소차다. 아, 혼소차다. 이거 혼소차다. 아 이거 혼소차야. 아 이거 혼소차야. 나갈까요? 네 아니, 이거 맞기 전에 나가야 돼. 맞기 전에. 아니 우리는 의식. 맞으면 진 것 같잖아. 아니 우리는 의식. 고민했어. 혼소차 나오는 거 보고 하려고 하나 보다. 혼소차 나오는 거 보고 하려고. 아 우리 의식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아 안 돼. 혼돈이죠. 아니 근데 이거는 의식이... 늑대를 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쵸? 인정하십니까? 늑대를 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의식이 있어요. 인프 두목도. 한번 생겨하는 어떤가 조림이 나쁘지 않죠. 지금 무기가 금단의 의식을 내는 거 어때요? 그냥 아 의식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7턴에 한번 써야 돼. 네. 저 카드 한 장으로 한 턴을 넘길 수 있습니다. 혼소차에다 이 신형 카드가 활약하네요.
생선 좀 후드로 오신다고요? 3 코스트에 이거밖에 낼 게 없는데. 어, 후드로에요. 괜찮다, 괜찮다. 끝났어요. 괜찮아요? 이건 광역이 괜찮... 없는 덱이라 필드 먹혔으면 끝난 거야 이제. 지 입맛대로 조리해요 이제. 지 입맛대로 조리당할 뿐이라고요. 나갑시다. 여기서 의식을 풀면 됩니다. 아니 이길 수 있어요. 지저분하게. 아니 덱이 아니, 너무 정직해. 아니 아니 이길 수... 사기를 못 쳐 덱이. 지저분하게 왜 이러실까. 아 이게 나가. 시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고 하면 가면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쓰라는 도발이 많아요. 괜찮아요? 아이 도발이 토템 빼고도 이게 못 이기. 토템 빼고도 여섯 개예요.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아 저거 신변 때문에 안 돼. 그 의식도 안 나왔어요. 네, 나갈게요. 네, 이해했으시죠? 수해지기 전에 항복해야. 이미 수해지기 전에. 너무 좋아.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질 수 있다. 이게 흑마는 다 버리기만 해. 이거는 버리기가 없으니까 덱을 버려야겠네. 그러니까요. 예, 네, 버리기 흑마. 등급을 버려야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버리기 흑마. 일종의 버리기. 딴 걸 버리는 거죠. 게임을 버리거나 제도 버리거나. 이판 지면은. 양꾼 상대로는 할만할 것 같은데? 아 다이어트. 앞힘을 개풀 맞으면 끝나는구만. 앞힘을 가져갈게요. 개풀. 아 종자만 들고 가면 됩니다. 종자. 하사관도 빼요? 하사관은 하사관 괜찮은데? 하사관도 그냥 뺍니다. 하사관도 뺀다고요? 3턴에 미샤 같은 거 나오면. 아 임두 찾으면 됩니다. 하사관은 어차피 나온다 돌아온다. 아 임두를 찾으면은 내가 후턴인데 2턴에 나갔어. 아 2턴에 나간다. 운영이 저랑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사관은 덫을 싸게 뺄 수 있죠. 덫을 쓰겠다. 싸죠. 요거는 일단은 덫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장궁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빙. 여기서 안깨물기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장궁이 빠질 수도 있고 아, 장궁. 아니면 앙이 빠질 수도 있고. 앙이 빠지는 게 나은데. 그렇지. 앙. 앙이 빠진 게 나. 미시. 아니, 뭐야. 이러면 그거 걸리겠네요. 그 뭐야? 조련사. 조련사. 그러면은 요거를 하면 되니까 이걸 안 그렇죠. 내고 이걸 냈어요. 굳이 무리해서 행상인에서 이걸 내면 1코스트를 내도 그렇다. 됐는데. 근데 이걸로 저, 교환되고 또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행상인을 먼저 냅니다. 맞아주게. 근데 맞아주면은 얘가 때려요 어차피. 인자가. 아 괜찮습니다. 인자. 여기서 고리 뽑으면 되니까요. 원하는 게 뭔가. 쓰레기. 쓰레기. 내가 봤을 때는 그 박어에 도움이 되는 멀약이 낫지 않을까. 멀약. 멀약. 알겠습니다. 멀약. 멀약. 그리고 요거를 얘를 잡죠. 잡고. 두 마리가 나가면 된다. 그러면 대구 전립품 나가임. 그래도 나가야지. 나가야죠. 네, 나가야지. 게임을 나가야죠. 아니지. 아직 할 만해. 아직 할 만해. 저 인자가 좀 좋은 것 같아. 천두가 이리온. 아, 저 나왔죠. 자, 장궁이 안 나온 게. 장궁이 안 나온 게 그래도 드워프로 깔끔하게 잡을 수 있죠. 깔끔. 깔끔. 이건 드워프가 나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아 이게 늑대까지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 그러게요. 코스트가 이게 사기를 못 쳐. 대기 정직해. 대기 좀 약간 정직해. 예. 정직한 게 사냥 계시? 이거 뱀, 뱀 느낌 나는데요, 뱀? 뱀? 뱀이어도 뭐 때려야지 뭐. 세 마리 방파 치고. 내주지. 아, 얘 뭐죠? 그냥 이게 야, 이게 야순 잘고 때렸나 봐. 아, 그러네. 드워프가 나갈 것 같은데 그냥 이거 해도 드워프가 나가야 되겠어. 그죠? 그냥 드워프가 나가야 돼. 이래도. 네, 어쩔 수 없이 3-4 먹을 게 없네. 난 이렇게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쟁여놓고 지는 윈형만은 처음 봐요. 아 이거 핸드가 너무 말렸어요. 그래요? 아 그런 건 있어요. 맞아요. 핸드가 너무 말렸어. 이렇게까지 말리기 쉽지 않아. 4-4로 3-4를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단검 단검 레니아워 내야겠죠? 그죠. 단검 레니아워 단검 레니아워 늑대 그렇지. 어 이거 야부만 아니면 가능성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아르거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그죠. 아르거스에 리로이가 있으니까 살상도 2턴 안에 끝날 수도. 맞습니다. 야부. 아직 괜찮아. 아직. 저걸 잡아. 아직 이러면 교환 깔끔한데요? 일단은 5일 5사를 받고. 아니죠. 바다 거인 각을 봐야 되는데. 바다 거인 각을 봐야 되는데. 이걸 해봐요. 네. 잠깐, 이게 질러? 5잖아요. 5면은 3이니까 박어까지 돼요. 어차피 안 잡히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걸로 해서 이걸로 때릴 거니까 요거를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 자, 아르고스 위치 생각해야 돼. 안 맞추길 바래. 맞추길 바란다면 단검에 거는 게 낫고. 단검에 하사가네. 모르니까 일단.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다 안전하게. 발라야겠네. 높은 이겠죠? 곳에 3위 사이 사이에. 아 이러면 맞춰도 단검으로 박으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렇지. 어차피 그거니까 이건 박고. 아야야 아니죠. 아니 어! 별로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알았다는 게 중요한 괜찮아요. 거. 잠깐 집중해요. 그러면 예선 때는 안 했겠죠? 예선 때는 안 하겠죠 이렇게. 아, 뭐 팀원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아 괜찮아요. 팀원을요? 극단적이신 거 아니야? 네 괜찮아요. 팀원을 바꾸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오케이. 빙덫은 다 빠졌는데 포기겠죠 아마? 네.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어인은 필요 없어요. 팀원을 바꾸면 돼요. 아 이거 빙덫은 다 빠졌거든요? 잠시만요. 이거는 달려야 된다 그냥. 할 수 있는 그 푹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하사관에 미리 합주를 바르고. 네. 아니죠. 왜 아니야? 사바나를 정리해야지. 아니지, 사바나 정리하면 못 이깁니다,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바나 정리하면? 아니요, 못 이깁니다, 이거. 달려야 돼요? 지금 정리하면 못 이겨. 앞도 근데... 어차피 리로이랑 연결할 수 있으니까 아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미리 써놓는 게 나. 그럴까요? 미리 써놓을게요. 이거? 이거 이건 박어. 아, 명치로 가야 돼, 다 명치, 올 명치.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곰덫일 수도 있으니까. 어 곰이네? 어 아니네 뱀이네? 아 그거야 마법 쓰면. 아 그건 이미 앞서서 확인했어. 이제 파고 나가야죠. 이거는 기필코 파고 가. 아 저격. 저격이야. 아 리로이 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과거로 리로이 뺐죠. 아예 저격을 뺐죠. 대단하군요. 오 이겼어요. 어 이겼어. 어떻게 저 움직일 수 있나요? 이 정도면 움직일 수 있어요? 예. 아직도 필요 없나요? 아니면 한 번만 더. 걸음만 됐죠.